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살라말로 이제 23년도입니다 뭐 했다고 22년도 다 지나갔지만 아무튼 2023년에도 너무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도 이 영상이 2023년도 박세 주인 첫 영상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바로 요겁니다. 박길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왜 이게 첫 영상이겠습니까? 박독자 여러분들 한 분을 추첨해서 이 리뷰하는 기타를 직접 드리는 그런 아주 베리 스페셜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늦게 발견하신 분들께는 좋은 리뷰 영상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영상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기타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쯤에 이벤트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 내가 만약에 이벤트 참여해서 당첨되면 바디 기타는 요 기타니까 리뷰 꼼꼼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난 기타 리뷰 관심 없고 이벤트 참여가 목적이라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누르시면은 아마 이벤트 참여 부분 있으실 겁니다. 타임스탬프 찍어놨는데요, 좀 봐주세요. 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악기 갖고 왔다고, 제발. 아무튼 한번 리뷰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악기를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요 악기입니다. 브리티시 BD10이라는 악기입니다. 현재 뮤지션 마켓 사이트에서 신품가로 19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설명란과 우리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요,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신가요? 이 악기 리뷰 보시고 저 악기 괜찮은데 한번 살까 하시는 분들은 꼭 링크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셔야 할인가로 적용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그 뮤지션 마켓 많이 말씀드렸죠? 그 뮤지션 마켓에 이제 회사는 위키위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위키위키라는 회사의 자사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는 그냥 뮤지션 마켓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티시라는 브랜드를요, 저도 이제 뭐 입문용 기타 추천할 때 한두 번씩 들어봤던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브리티시라는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리뷰하고 있고요, 박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 정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 악기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리뷰 좀 야무지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제 기타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타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키워드 요거예요. 가성비 입문용 기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성비란 단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가성비 뭐야, 약간 저렴한 가격이지만 저렴하지 않은, 싼 티 안 나는 그런 소리를 내주면서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기타, 뭐 이런 게 가성비 기타 아닐까 싶은데요, 가격대도 10만원 중후반대로서 크게 부담 가지실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듯 이 악기 간단하게 스펙 소개시켜드리고요, 사운드 들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티시 BD10 드레드넛 기타입니다. 19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할인 링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드레드넛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디 형태를 말씀드리는 건데 비교적 작지도 비교적 크지도 않은 좀 평범한 바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뮤지션 마켓 위키위키 자사인 브리티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리티시 기타는 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목재 선별, 아무나 쓴다 이게 아니죠. 그리고 최소 3년 이상 자연건조, 자동건조를 해서 정말 좋은 목재로만 기타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알래스카 지역에서 히트카 스프러스 우드로 사운드보드를 제작해서 울림이 풍부하고 내구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가성비 좋은 기타들을 뽑아내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승승장구할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뭐 헤드머신이나 뭐 너트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픽가드는 우리 톨토이즈라 그러죠. 저게 자글자글자글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불 같은 거, 요거를 톨토이즈라고 하는데 이거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 목재인데요, 탑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이시는 제일 앞에 있는 시트카 스프로스 사용되었고요, 우리 수축쿠판과 후판은 우리 사펠레 사용되었습니다. 제 리뷰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사펠레, 시트카 스프루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스펙은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뭐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뮤지션 마켓에서 구매하면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16가지의 사은품 꼭 다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악기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이 기타를 아직 제대로 많이 안 쳐봤는데 우리 카메라 앞에서 한번 치고 간단히 말씀, 제 의견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녹음된 소리 들려드리는 방식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티시 BD10 드레드넛 바디라고 하는데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이 드레드넛 바디는요, 이 스트럼 연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스트로크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연주에 정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들려드릴 때 스트로크 정말 많이 들려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만 하시겠습니까? 핑거 스타일도 할 거 아니에요? 핑거 스타일 연주도 한번 들려보도록 할게요. 이 악기 딱 받았을 때 느낌은요, 그냥 무난히 깔끔합니다. 사실 무난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좀 특별한 것들은 나중에 좀 질릴 수가 있다
말이죠. 헤드도 깔끔하게 브리티시 딱 적혀있고, 그쵸? 바디, 탑 색상이나 형태도 깔끔하고, 뭐 디자인에서는요, 뭐 제가 이게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뭐 여기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맥감이 조금 두툼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튜닝한답시고 살짝 연주를 해봤는데 뭐 곳에 적응돼가지고 뭐 전혀 문제될 것 같지도 않고요. 사운드는 한번 제가 지금 직접 한번 열심히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로크 연주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셋, 넷.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약간 묵직한 사운드를 좋아해요. 약간 깡깡거리는 것보다 약간 묵직해가지고 약간 좀 저음이 많은 사운드를 좋아하는데요. 이 악기에도 상당한 울림과 저음이 존재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당연히 제가 맨날 연주하는 통기타보다 소리는 안 좋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이 악기는 입문용 기타야. 10만원 중후반대라고. 그거를 포인트로 생각하셔서 사운드를 들으셔야 돼요. 다음은 핑거링 연주도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드레드넛 바디가 좀 스트럼 연주에 좀 특화되어 있다, 뭐 이런 글들을 좀 봤어요. 물론 그건 글일 뿐이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청개구리 신보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로크 연주보다 좀 더 이런 핑거링 연주가 좀 더 마음에 드는 느낌? 아니 진짜로 뭐 여러분들 좀 좋아하시는 뭐 황홀 같은 거, 나는 약간 이런 연주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가 빨리 마이크로 녹음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들려드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마이크, 카메라 마이크 수음으로 들으신 거기 때문에, 아 저게 뭐가 좋아 뭐 이러실 수 있어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요렇게 사운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저는 핑거링 연주가 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기타 소리 졸라 좋고 모든 브랜드 통틀어서 브리티시가 최고예요, 무조건 이거 사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살려고 할 때 약간 후보들 몇 개 늘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기타도 충분히 그 대열에 들어갈 만하다, 요겁니다. 가격대가 10만원 중후반대예요. 그러면 기타에 대해서 좀 알아본 사람들은 다 입문용 가격대다 요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입문용 기타 10만원 중후반 때 기타에서 요런 사운드다, 무조건 고민해보실만해요. 이 악기가 정말 궁금하시다면요, 제 영상 말고도 뭐 브리티시 BD10 치시면은요 다른 분들이 연주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세준이 믿고 그냥 이 기타를 사서 입문을 하겠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요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면서 비교해보시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우리 이제 이 기타를 모시고 있는 기백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약간 이제 좀 푸르스름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브리티시
브랜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들고 다니실 수 있게 손잡이도 옆에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뒤에 이제 어깨에 멜 수 있는 이런 끈도 존재합니다. 역시나 이렇게 폼을 이루고 있고요. 내부에 푹신푹신한 소재로 아기를 잘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브리티시 비디텐 정리하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부터가 빼박 입문용 기타입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신품악기로 입문하시는 거는 좀 포기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뽑기 운이 있다고도 하는데 뭐 제가 지금 이 악기를 뭐 좋게 뽑았는지 안 좋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만족해하고 있고, 이제 누가 저한테 입문용 기타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이 오면은요, 물론 내 리뷰 영상 봐라 하고 싶지만 전 당연히 이 기타도 당연히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브리티시 브랜드 악기는 제가 처음 연주해보지만 이 악기가 아닌 좀 더 이제 40만원대, 뭐 50만원대, 100만원대 악기도 한번 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만족했고요. 그럼 도대체 박스 주인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기타 사운드는 뭐야? 그냥 쟤 다 좋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아니 좋은 걸 우짠디야!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품가는요 195,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많이 말씀드렸지만 구전 댓글과 설명란에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들어가 보시면요 가격이 갑자기 싹 바뀔 겁니다.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이득이고요. 저한테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지니까요. 저도 개이득. 그래서 당장 입문하실 건 아니지만 좀 미래에 입문하실 분들이면요, 미리 한번 들어가서 아 이 악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스펙도 좀 보시면서 악기 좀 생김새도 한번 제대로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악기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이벤트, 이 기타를 가져가실 분이 누가 되는지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이벤트 설명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벤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정말 좋은 기타를요 박독자 여러분들한테 증정해줄 수 있는 이벤트를 열게 해주신 우리 뮤지션 마켓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또 뮤지션 마켓에서 또 이렇게 협찬해서 너네 또 기타 주제! 다시 갑니다. 너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컨셉은 요겁니다. 뮤지션 마켓배 제1회 웃음주기 대회. 할 줄 아는 거로는 기타밖에 없는 채널에서 무슨 웃음주기 대회야 미쳤어 하시겠지만요, 이런 이벤트만큼은 조금 기타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참여 가능하면서 기타를 잘 치든 못 치든 참여 가능하고 동등하면서도 공평한, 정말 주작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이벤트를 생각하다가 생각난 건데요, 방식은 요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댓글로 일단 참여하실 겁니다. 댓글에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뭡니까? 저를 웃길만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들을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는요 박독자 여러분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1차 선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선별된 분들이 몇 분이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요 이제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그분들로도 추첨을 해서 한 분을 뽑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최종 선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라이브에 1차 당첨자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선별에서 10명이 뽑혔어요. 근데 라이브로 했는데 그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 4명 가지고 한 분을 뽑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 진짜 말씀드리면요, 제가 진짜 안 웃을 수가 있어요. 이 한 문장으로 웃기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 그래서 또 1차 선별자가 얼마 안 나온다 그래서 아 박사주님 너무 칼 같네, 아 너무 기타 안 주려고 애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되게 차가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웃으니까 좀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정말 차갑고 묵직하고 와일드한 사람이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한 명이 당첨되면요 기타를 제가 직접 배송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또 이 악기 받고 아싸 양파마켓에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또 입구판에다가 제 사인 야무지게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 정말 재밌게 한 분을 뽑는, 칼도 없고 뒷말도 없고 진짜 깔끔하지만 재밌게 뭔가 컨텐츠식으로 이제 기타를 한번 증정해드리는 그런 좋은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뮤지션 마켓배 제1회잖아요.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4회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겠어. 뮤지션 마켓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널리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 가져주란 말이야. 뮤지션 마켓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이벤트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는요 설명란과 구독 댓글 적어놨으니까요 보시면서 양식에 맞게 댓글 써주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지.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뮤지션 마켓 때 제1회
웃음 주기 대회는요,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이 브리티시 비텐이라는 악기, 뭐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이 뮤지션 마켓, 그리고 이 브리티시라는 브랜드,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2023년도 정말 우리 파이팅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전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오라서 뮤지션 마켓 짱!